세종시 읍면 지역에 정부 주도의 공공택지 개발이 발표됐습니다. 조치원읍과 연기면 등 두 곳에 주택 13,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24일 국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도 통과해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산문화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온양민속박물관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세종시 자원순환정책을 점검해보는 시민토론회가 31일 저녁 7시부터 열립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22일까지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이용이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행복도시에 13,000세대에 이르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로부터 넉 달 만에 이번에는 읍면 지역에도 같은 규모인 13,000세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세종시 읍면 지역 택지 개발에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복도시 육생활권과 맞닿아 있는 세종시 연기면 일원입니다. 이곳 62만 제곱미터 면적에 6,000세대 규모의 택지 개발이 예고됐습니다. 또 조치원은 신흥리와 연서면 월아리 일원 88만 제곱미터에도 7,000세대 규모의 택지 개발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모두 13,000세대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세종시 읍면 지역 두 곳이 최종 포함됐습니다. 세종 조치원 등 중소규모 택지도 양질의 주거지와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기면 공공택지의 경우 행복도시 육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인데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 조치원 공공택지는 체육공원 조성계획과 맞물려 인근 아파트 단지 옆 부지를 활용해 개발하는 것이어서 조치원 중심 주거단지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간 주거 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지역 내 주거 분야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읍면 지역 택지 개발까지 더해 2030년까지 세종시에선 모두 10만여 주택이 공급됩니다. 기존 행복도시 개발 계획상 남아있는 7만 5천여 세대에 지난 2.4 대책으로 행복도시에 추가된 13,000여 세대를 모두 포함한 규모입니다. 한편에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된 만큼 주택 추가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발표가 읍면 지역 택지 개발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번 운영위 전체 회의 통과에 대해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이견과 쟁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확보된 147억 원의 설계비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인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으며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는 환경개선봉사 등 공익활동형 46명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62명 등 모두 108명입니다. 한편 올해 세종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9개 세부사업에 3,27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소각장 설치를 비롯한 세종시 자원순환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민토론회가 31일 저녁 7시부터 옛 조치원 세종시의회 천사에서 열립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도시로 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소각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연구위원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시청 담당자와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세종 자원순환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축제는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며 올해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제작된 영상을 송출하거나 실시간 온라인 방송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도전 자원순환 가족 골든벨과 청소년 자원순환 동아리 대회 등이며 현재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세종 자원순환축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올해 초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지역이 시끌시끌했는데요. 이번에는 야당 국회의원 가족의 투기 의혹으로 세종시가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국회의원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매입한 세종시 전이면의 한 농지입니다. 약 1800제곱미터를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써냈지만 농지 매입 한 달 만에 현지 주민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본 근거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세종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소재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윤 의원 부친이 농지법을 어겨가며 땅을 구입한 저희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당시 윤 의원이 세종에 있는 KDI에 재직 중이었던 점을 들어 사전 개발 정보에 의한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KDI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투기꾼이 기생하기 좋은 조건 아닙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는 조사 결과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투기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정의당 세종시당도 논평을 통해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 매입은 누가 보더라도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재산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 의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해당 농지를 매각하고 시세 차익은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의원도 적극 소명에 나섰습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이것이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KDI에 재직하면서 인근 산업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DI에서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재직한다고 해서 KDI 내 별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도적인 모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부친은 문제가 된 농지가 매각되는 대로 그 이익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윤 의원은 공수처에 자신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매년 이뤄지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윤 의원 부친 토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다가오는 추석 귀성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소규모 도로와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로 포트홀을 비롯해 훼손된 차선 규제봉이나 배수로 뚜껑 등 현장에서 즉시 보수 가능한 소규모 공공시설물입니다. 시 관계자는 마을 안길처럼 관리가 어려운 2차선 이내 도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성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기간을 포함한 다음 달 11일부터 22일까지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에 대한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예약 기간은 1일 오전 9시부터이며 명절 기간 중 봉안시설 출입은 한 가족당 최대 4명씩 하루 기준 250가족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기간 중에는 음식물 반입 금지는 물론 추모실과 휴게실 운영이 중단되며 또한 참배 시간도 1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되도록이면 이 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를 하려던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은 통합관제센터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아산지역 CCTV 관제센터가 범죄 사고 예방과 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자정 무렵 아산 온천동의 한 이면도로 10대 남성 2명이 걸어가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수상한 행적은 관제센터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실시간으로 관제 중인 아산시 관제센터 요원의 신속한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절도 실행에 착수라고 판단하여 111 상황실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출동 경찰관에게 범인들의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 등에 대해서 전파하였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차량 털이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CCTV 관제센터 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아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범죄사고 예방이나 대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관리하는 CCTV는 모두 3,200대. 모두 16명의 관제요원이 4개조를 편성해 24시간 지역을 살피고 있습니다. 범죄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포착해 관찰하는 건수도 하루 평균 55건가량 됩니다. 아산시는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까지 CCTV 1000대에 대한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관제요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비대면 총회를 통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천안시는 앞서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65개 사업 가운데 모두 17개 제안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지원, 조정공원의 숲 놀이터 정비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번에 선정된 17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산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온양민속박물관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물관 관계자는 물론 인근 지역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아산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민속박물관 야외공간 개방 방안과 이에 따른 문제점, 보완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심권 거점 명품공원으로 조성 중인 아산문화공원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아산시는 공원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박물관 야외 전시 공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천안 흥타령 충축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미스터리 무도회, 일명 본면 추망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본면 추망은 유명 TV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을 벤치마킹한 대회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춤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본연의 전문성과 개인기를 보여주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경연 대회입니다. 본 공연은 10월 1일 천안 삼거리 공원 자동차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대망의 우승자에겐 100만 원의 시상금이 부여됩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경연 대회 종료 후 복면 제작비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부담 없이 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산 송악면 유곡리부터 역촌리까지 확포장사업과 은봉에서 천안 성안읍까지 확포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 수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도 39호선 아산 유곡에서 역촌 확포장 공사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했습니다. 확장 구간은 외안 삼거리부터 유곡리까지 3.98km입니다. 현재 왕복 2차선인 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해당 구간은 아산과 공주를 잇는 도로로 관광지인 외암 민속마을도 있어 주말과 명절 때마다 상습 정체가 계속돼 왔던 곳입니다. 확포장 공사에는 국비 6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됩니다. 국지도 75선 은봉에서 성완 확포장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9.33km 구간이 왕복 4차선으로 확대되며 881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산업단지 등의 물류 수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동안 관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24,800여 필지로 소유나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농막이나 기준을 위반한 성토 작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알기 쉬운 건강 상식 코너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규칙적인 생활이 불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면증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상관없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1차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차성 불면증에 대해 설명드리고 잠 못 드는 밤, 솔솔 꿀잠 자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불면증은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치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불면증은 수면에 대해 불만족한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낮에 활동 시 피곤해하며 의욕조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불면증 자가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잠들기 어렵다. 두 번째, 자다가 자주 깬다. 세 번째,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렵다. 기질적 이상 없이 이러한 증상들을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겪으셨다면 1차성 불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코올, 약물 혹은 중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 학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불면증은 신체의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불면증. 그렇다면 솔솔 꿀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잠을 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추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놓은 시간을 일정하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잠을 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어나기로 한 시간에 침대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 낮잠을 피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졸려서 낮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 누워서 1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이나 TV 보는 것보다 침대 밖으로 나와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침대는 잠을 자는 곳으로 머릿속에 인식되어야만 하므로 침대에서 잠자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자다가 밤에 깨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제압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숙면에 좋은 혈자리는 안면혈입니다. 안면혈은 편안한 안자에 잠잘면으로 혈자리의 이름처럼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게 도와주는 혈자리입니다. 귀 뒤, 귓볼 뒤로 딱딱한 뼈 부위를 지나 약간 혹은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안면혈입니다. 이 안면혈을 양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머리와 귀 주위 근육이 아프면서도 시원하심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기운이 머리 위로 오르면서 뒷목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머리가 맑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혈을 지압해 주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수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솔솔 꿀잠 자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천안시에서 지역의 한 예식업체 지원으로 형평상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무료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천안 드림 로타리 클럽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진행한 목공예 수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우두펜과 우두스톨 공예품 등을 지역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이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당림미술관에서 아산시에서 활동하는 젊은 지역예술인들을 발굴 지원하는 신진작가 초대 전시회를 엽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이 20도, 아산과 세종 21도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이후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생활지수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